아, 지날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그냥 그렇게 보세요. Fucking awesome. 욕 아닙니다. Fucking awesome. 그냥 욕이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보죠. 안녕하세요. 패션 제국입니다. Let's get it.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을 만한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를 살짝 좀 알려드리자면 내가 스타일이 구축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스타일이든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신발,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라면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 내가 주말에 데이트하러 갈 때 사복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는 신발.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사서 스타일링을 할 때랑 남자분들 헬스장 갈 때 헬스화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그리고 네 번째, 큰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은 가격대. 이 모든 걸 합치면 한마디로 클래식, 말 그대로 기본템 신발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Let's get it. 자,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반스의 어센틱 블랙블랙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만원대, 여러분들은 한 5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가격부터 이미 사기죠. 이제 학생분들께서도 되게 부담없이 구매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싹 한번 보게 되면은 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신발입니다.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블랙 디자인에 여기 사이드에 반스 직조 디테일과 뒤에 보면은 반스의 시그니처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 보시면 고무창으로 갈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소 낮은 굽이 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스 하면은 오리지널 제품을 되게 많이 떠올리시고 많이 갖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스타일링하기 어려울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반스 오리지널 제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스타일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있으면은 코디하기에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붙여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질렸다 하면은 더민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개가 있으면은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했을 때 10만원도 안 한다? 와, 최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착화감이겠죠. 개편하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신으면서 불편하다라고는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신기 좋고, 그리고 접지력도 되게 좋고, 이 신발 자체가 내구성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발이 되게 낮고 길게 나와서 신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정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발등이 내가 너무 높다 하시면은 반업에서 1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반업 정도 한 것 같아요. 신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 블랙 제품 어떻습니까? 정석이죠? 청바지에 흰티, 그리고 이제 블랙 재킷에 검은 양말을 이렇게 신고 매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되게 무난하고 반스로 보이진 않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올려주시겠어요? 자, 다음으로 알려드릴 브랜드는 바로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척 17 클래식 블랙 제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일 고민을 많이 할 요소가 뭐냐면 하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 로우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먼저 로우를 신어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하이탑을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대가 저는 7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정가가 한 9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잘 사는 분들은 5-6만원에도 이 척 17 제품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6년을 신었습니다. 6년 이 제품을. 어느 정도냐면 제가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 신다가 요렇게 그만큼 스타일링하기가 너무나도 좋았다. 해질 때까지 신었다. 어떤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리는 날렵한 쉐입에 미친 거민 조합으로 발등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스티치 라인. 되게 섹시하죠? 자, 여기서 고민을 하실 분들이 척 세븐틴 제품을 구매를 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를 하냐 이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척 세븐틴 이 신발 자체가 좀 더 내구성이 좋고 기본적으로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게 오솔라이트 인솔이 들어가 있어요. 쿠셔닝이 좋다? 오, 생각보다 이 스니커즈가 푹신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구매하실 거면 척 세븐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사이즈는 개인적으로 반업에서 1업을 추천드릴게요. 컨버스는 진짜 꽉 끈을 해서 신어야 이쁩니다. 요렇게. 오, 되게 클래식하죠? 엄청 이쁘게. 아저씨 다리 왜 그래요? 그 왼쪽 왼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실루엣이 되게 이쁘죠? 엄청 이쁘죠? 자, 다음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바로 리복입니다. 리복 클럽 C85 빈티지 크림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크림 컬러가 웬만해서는 다 잘 어울리는
이 신발입니다. 리북의 헤리티지를 담은 깔끔하고 날렵한 쉐입의 디자인으로 10대에서 30대 가릴 거 없이 꾸안꾸 효자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이 구매하기도 좋고 EVA 미드솔로 가벼운 쿠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어느 정도 적당한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는 신발입니다.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꽉 끈을 했을 때 되게 이뻐요. 반업에서 1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신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이렇습니다. 딱 청바지를 덮었을 때 되게 이쁘죠? 하지만 여기에서 포인트, 자 지금 잘 보세요. 안 어울리죠? 검은색 양말. 여러분들 꼭 양말 색깔 신경 안 쓰시던데 흰색 양말 꼭 신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리북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이 제품의 아더 컬러를 하나 좀 추천해 드리자면 올 백, 올 흰은 진짜 하나씩은 좀 구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이랑 클럽 18호 블랙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올검 제품을 하나 구비를 해두면 너무 좋다. 빈티지 제품과 다르게 2만 원이 저렴해요. 빈티지 라인은 10만 9천 원이 정가고 일반 18호 제품은 8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이 조금 아껴지면서 올검 신발을 찾는다면 클럽 18호 블랙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빠질 수 없죠.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에어맥스 95 에센셜 트리플 블랙 2020년 제품입니다. 요거는 정가가 22만원인데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하고 지금 크림가로 보니까 11만원, 말 그대로 반값에 구매하기 좋은 22만원짜리 11만원에 구매한다? 미쳤죠? 제 친구한테도 선물을 해줬지만 와, 범용성과 기능성이라든지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신기했던 거는 사람 신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래요. 이 중창은 사람 척추래요. 그리고 이 물결 어퍼는 근육이래요. 스트릿하게 풀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웬만한 코디에 다 잘 들어가는 신발입니다. 에어 제품은 코디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도 신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잘 녹아드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대체자로는 올건포스가 있겠죠? 올건포스가 좀 질렸다. 이 제품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건포스 나 진짜 겹치기 싫어! 막 치가 떨려. 막 길가 나갔는데 올건포스 개많고 에어포스 개많고 다른 걸 신고 싶어요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은 엄청 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끈 조임으로써 내 발을 핏하게 잡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힙하게 보이고 스트릿한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꼭 양말을 검은색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굽이 높다. 3cm, 4cm 될 거예요. 키 작으신 분들이 신었을 때는 키 높이가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으면은 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굽이 높아서 그랬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빼놓을 수 없겠죠. 나이키 나왔고 다음은 바로 에디다스겠죠. 아디다스 슈퍼스타 코어 블랙 화이트 12만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정가는 13만 9천원입니다. 아디다스 하면 가장 떠올리기 쉬운 상징적인 스트라이프 세 줄. 이 슈퍼스타의 시그니처. 조개 모양의 앞코랑 전지적으로 좀 둥근 쉐입의 신발입니다. 착화감은 어느 정도 그냥 내 발을 잘 잡아주고 불편함 없이 신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릿한 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아서 잘 신을 겁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그냥 캐주얼한 무드를 좋아하는 진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게 좀 달가워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신어보면 되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청바지랑 어울립니다. 싹 올려주시겠어요? 아, 진할 것 같아. 아, 잠깐만. 그냥 그렇게 보세요. 특히나 요거는 양말 컬러를 흰색을 할지 검은색을 할지 요거는 개인 취향 따라 스타일 따라 하면 되게 또 괜찮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체감 있게 하는 걸 좋아해서 검은색을 신었습니다. 요게 지금 되게 둥근 쉐입이잖아요. 이 쉐입이 나는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품으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디다스 삼바가 있어요. 요거는 낮아요. 굽도 낮고 그리고 되게 날렵한 쉐입의 신발입니다. 나는 요게 너무 싫어요. 난 슈퍼스타 뭔가 좀 왜 신어? 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은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대체제로 알려주자면 아디다스 삼바 제품에 퍼킹 어썸 제품이 있어요. 그거 거민 컬러도 되게 이쁘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취향껏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가격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퍼킹 어썸! 욕 아닙니다. 퍼킹 어썸 그냥 욕이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보죠.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빼놓을 수 없죠. 나이키 나왔고, 아디다스 나왔고, 리복 나왔고, 컨버스 나왔고, 반스 나왔어. 안 나온 게 어딥니까? 뉴밸런스입니다. 뉴밸런스 2002R 프리미엄 빈티지 블랙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빈티지 라인이라서 일반 2002R 제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뉴밸런스 하면은 993, 뭐 992, 991, 990 되게 많잖아요. 그 제품들을 구매하기에는 20만원이 넘고 뭐 리셀가 하면 뭐 30-4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다른 거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성비 라인으로 꾸려도 여러 스타일을 많이 구매할 수 있다. 그거의 대체자로 바로 이 2002 제품을 매번 추천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누복 가죽이랑 이 메쉬 소재의 조합으로 밸런스가 좋은 이 날렵한 쉐입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자, 착화감은 그냥 운동화예요. 정말 편하고 유일하게 이 신발들 중에서 유일하게 편한, 쿠션이 괜찮고 운동할 때도 되게 신기 좋은, 러닝화로도 좋은 신발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멘트를 길게 할게요. 그냥 이 뉴밸런스 라인을 사게 되면은 동봉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지금 요거 왼쪽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요쪽은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딱 하늘을 보셨을 때 어떤 게 괜찮나요? 왼쪽이죠. 누가 봐도 왼쪽입니다. 그냥 왼쪽이라고 하세요. 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은 바로 흰검 컬러인데, 끈 컬러에 따라서 되게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동봉 끈을 바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흰색 컬러. 근데 요거는 제가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바꾸도록 할게요. 자, 흰색 끈이면 되게 이뻤겠죠? 이 양말 컬러도 그대들이 보셨을 때 흰색 컬러가 괜찮다면 저는 흰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딱 신발을 덮었을 때 되게 이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도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겠죠. 약간 좀 엉성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이 이래가지고 착샷을 많이 못 찍었어요. 사이즈감을 모든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게 280이에요 여기 285예요. 이게 29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사봤어요. 본인 티셜 만약에 280이 정 사이즈였다, 완전 그냥 딱 맞는 사이즈였다, 290을 가세요. 왜냐면 2002 제품이 좀 사이즈가 작게 나왔대요. 그리고 제가 신었을 때도 이 쉐입 자체가 다 달라요. 요거는 좀 딱 맞긴 해. 근데 이쁘게 떨어지는 그 뉴벨 라인이 아니야. 285는 그것보다 조금 커. 근데 이 여기 홀까지 했을 때, 꽉 끈을 했을 때는 신어줄만하네. 290을 신었을 때는 이 날렵한 쉐입, 이럽을 추천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6가지겠죠? 뭐 7가지, 8가지 뭐 부가적으로 본다면 되게 많은 신발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추천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사야 돼? 딱 하나만 찝어줘 한다면은 강력 추천하는 신발입니다. 다음 편은 후드티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